아직 어둠이 한창인데 이 선장은 벌써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을 들고 계신 분 뭐예요? 반찬, 오늘 밥 먹을 반찬. 업으로 살아온 지 30년, 늘 어김없이 반복되는 이 선장의 일상입니다. 드디어 시동을 켜고 이 선장의 배가 칠흑 같은 밤바다를 향해 내달립니다. 오늘 어업을 같이 할 선원은 단 두 명. 낚시용 미끼는 참새우입니다. 살아있는 새우를 끼워야만 물속에 들어가서도 움직이고 살아있을 때 내뱉는 야광 눈빛이 지나가는 물고기를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톱! 수백 미터씩 연결된 낚싯줄을 꼬이지 않게 내리는 일은 노련한 어부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가요. 오늘 이 선장의 배는 이런 과정을 거쳐 70개들이 20통, 즉 1,400개의 낚싯바늘을 밤바다에 던졌습니다. 저는 놓고 이제 잠깐 이제 밥 먹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잠깐 쉬면서 이제 밥 먹고 이제 빼야지 주낫을. 육지에서라면 지금쯤 잠자리에 있을 시간이죠. 하지만 어부의 시간은 들물과 날물이라는 물때에 따라 정해져 있고 매번 식사도 짬날 때 빨리 해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일을 하다 밥을 먹으니까 맛있어요. 집에 보다. 낚시를 들이온 지 약 1시간. 이제 바늘을 건져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들이 갑판 위로 고개를 내밀까요? 어부 경력 30년, 수천 번 반복된 일이련만 이 선장은 이 순간만 되면 가슴 설렙니다. 드디어 농어. 70cm는 좋게 넘을 것 같은 아주 튼실한 놈입니다. 농어들이 잡힌 거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이고, 옛날에는 더 큰 거 물었어요. 사람 많았었던 거. 사람 많은 게 있었어요? 갈수록 고기가 작아지고 양도 줄고. 운 좋은 날이면 농어로 갑판에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간혹 큰 녀석들은 낚싯줄을 끊고 도망치기도 했죠. 줄이 저기 준하게 왔다 갔다 해요. 고기가 노르니까 걸러면서 막 위로 갔다 저로 갔다 하니까 준하시 100m로 들어갔다 막 저쪽으로 갔다 그런다고. 그러면 저게 얼마나 큰 건지 이런 거 부탁하면. 그렇죠. 대충 뭔가 알죠. 뱃사람들이 말하기를 본디 사람 속은 알아도 한치 서푼 바닷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바닷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진 낚싯줄을 타고 큼지막한 고기가 올라올 때면 어부들은 저절로 신바람이 납니다. 간혹 뜻밖의 녀석이 얼굴을 내밀 때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고기예요? 상어요.
수온이 부쩍 내려가 바다 일을 그만둘까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운이 좋은가 봅니다. 연이어 올라오는 50cm급 대형 우럭. 그래도 이 서해안에서 이쪽 어장이 아주 풍부한 편인가 봐요. 예, 네, 아무래도 최고 낮죠. 서해안에서? 예. 네.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 예전부터 그랬어요. 뭐 전국에서 배들이 다 오니까. 옛날에는 삼천포에서도 여기로 삼치 잡으러 왔었어요. 추자도 배들, 삼천포 배들 뭐 여기 꽉 찼었어요. 해마다 보면. 광어 같은 오래간만에 광어 조금만 가라 그러네. 막바지에 광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쫄깃한 식감 때문에 겨울 미식가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다는 자연산 광어. 어느새 어창 수족관이 농어며 광어며 우럭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이런 유혹 때문에 어부들은 매번 바다를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장 역시 그랬습니다. 저도 객지 나가서 몇 년 동안 또 돌아다니다가 또 들어왔고. 네, 아무래도 바다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새벽 3시에 시작된 작업이 오후 2시가 다 돼서야 끝났습니다. 오늘 이 선장처럼 바다에 나가 넣어서는 단 두 척. 잡아온 물고기는 곧장 운반선으로 옮겨집니다. 작은 섬이라 어판장이 없기 때문에 운반선에 고기를 모아 대천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아, 전부 전백이네. 운동은 없어요? 응, 빠졌어요. 운동은 없어요. 빠졌어요. 등에 점이 있는 점농어는 점이 없는 농어에 비해 값이 조금 덜합니다. 그리하여 킬로그램당 요즘 시세가 12,000원 정도. 하지만 자연산 광어는 농어에 비해 거의 두 배 값이 나갑니다. 운반선에 고기를 실어보내기까지 꼬박 12시간의 고된 작업. 그런데 이건 무슨 연휴일까요? 먹으려고. 배스를 먹으려고. 야, 기훈아. 오늘은 인심 한번 두둑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이미 한 해 조업을 중단해버린 이웃들과 싱싱한 횟감용 농어를 나눠 먹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네, 농어는 초장보다 쌈장에 찍어 먹어야 돼요. 매운탕에도 된장이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농어는. 쌈장으로 먹어야 비린 맛이 안 나고 고소함이 더해진다는 것이 이곳 사람들의 농어회 즐기는 비법. 그렇게 마주 앉은 이선장 부부의 단출하지만 맛깔나는 식단. 생선회는 역시 갓 잡아온 것이라야 살이 단단하고 더 쫄깃해서 제맛입니다. 아, 맛있네. 딱 마치고 그냥 소주 한 잔에 회 한 잔 먹으면 어때요? 우리 딱 좋아할 게 딱 한 잔에 한 점. 그 두 점 먹는 것은 드물어요. 어쩌면 이것이 하루의 고단한 노독을 풀어내는 이 선장만의 방법일지 모릅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오로지 바다가 내어주는 대로 사는 사람들. 며칠 후면 이 선장의 올 조업도 끝나고 외연도 바다도 긴 휴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깊어질수록 내년 봄을 향한 어부들의 만선에 대한 꿈도 함께 깊어지겠지요.